자, 저희는 그 발칙한 경제 팟캐스트를 운영하고 있는 발경팀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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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먼저 오늘 발칙한 경제에 저희가 누구인지를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권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의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여면석 기자도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카더라를 그렇다로 바꾸는 사실주의자 여면석입니다. 자, 저는 시장을 읽는 남자 이주호 앵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머니투데이 방송을 이라는 경제 방송에서 저희는 기자와 앵커로 일을 하고 있는 인물들이고요. 워낙 경제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 경제 관련 팟캐스트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오늘은 그 일단 이 발칙한 경제가 누구인지부터 소개를 해드려야지 여러분들께서 이 얘기 들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게 좀 가망이 될 것 같아서 발칙한 경제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저희가 그렇게 유명하진 않지만 좀 듣는 분들은 좀 있어요. 한 월에 한 50만 명 정도 들으시는 방송이에요. 예, 경제 분야를 하고 있고 뭐 전체 팟캐스트 순위는 경제 순위 기준으로는 한 4위 정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듣는 분들은 들으시고 안 들으시는 분은 안 들으시지만 한 번만 들으시는 분은 없는 팟캐스트입니다. 이게 아무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하는 일이 많아서 모르실 수는 있을 텐데, 저희가 이제 경제 뉴스는 어렵기도 하고 자기한테 와닿지도 않아서 그런데 한번 듣다 보면 또 자기랑 관련된 일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에너지 분야를 좀 다루는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에너지공단에서 초대를 해주셔서 작년에 뭐 수소경제가 활성화되기 전에 수소경제가 그려가는 미래의 모습을 좀 보였고, 오늘은 주제가 에너지 효율이죠. 그렇죠. 에너지 효율, 그리고 에너지를 왜 절감해야 되는지, 그리고 에너지를 절감하면 무엇이 좋은지 이런 내용들. 자, 그 발칙한 경제에 대해서 여면석 기자도 뭐 한마디 할 거 있어요? 이게 그 원래 발칙한 경제라는 뜻이 발로 쓴 칙칙한 기사는 가라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뭐 어저께 그 조국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갑자기?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 기사를 쓰기 싫다는 의미, 그리고 그런 기사 말고 좀 더 한 가지 이슈에 대해서 정통적으로 좀 제대로 좀 알아가자라는 뜻에서 이제 발칙한 경제라는 팟캐스트를 시작을 했고요. 나름 저희가 저희 분야에서는 열심히 취재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한번 들으시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네. 저희 이야기를 듣고 이제부터 발칙한 경제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 드시는 분 손. 어우, 좋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자, 자, 오늘 주제는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에너지가 무엇이고 에너지의 효율을 왜 높여야 되는지, 사실 그 삶을 살면서 에너지를 아껴야 되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왜 아껴야 된다고 필연적인 이유를 찾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여기서? 여기는 그런 효율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걸로 또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을 것 같아서, 아 그러네. 에너지 효율을 내가 해야 되겠다는 것보다 사람들이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아, 내가 말고. 그리고 이제 내가 하는 비즈니스가 굉장히 좀 좋은데, 네네. 이게 좀 잘 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자, 그래서 제가 먼저 저는 사실 그 기자는 아니다 보니까, 앵커이다 보니까 에너지 효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을 하면서도, 기술이 발전하면 효율이 좋아진다,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막 뭐 그 효율이 좋아져야 뭐가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겁니다. 먼저 영상 한 가지를 보시죠. 아, 저거 이주 앵커인가요? 자, 이거 저예요. 얼마 전에 그 용인 자동차 박물관에 제가 아들 데리고 같이 놀러 갔었는데, 지금 저 차 보이시죠? 잘 어울리는데요? 아, 그래요? 평소에 이런 차 타고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기름 많이 먹는? 저 차가 바로 이겁니다. 1961년부터 1969년까지 생산됐던 링컨 컨티넨탈 4세대 모델인데, 제가 이 차를 왜 들고 왔냐면 바로 옆에 보시면 배기량이 얼마라고 써있죠? 7.6리터 7600. 근데 이게 마력이 280마력이 나와요. 280마력이면 너무 조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7600리터 280마력이라고 그러면 감이 잘 안 와요. 아, 지금 남성분들은 지금 딱 오 이랬어. 아시겠죠? 저는 남성인데 잘 몰라요. 소나타 기준으로 혹시? 소나타 세대 반. 소나타 그러니까 세대 반 정도. 저기 있잖아요. 그 제네시스 G90. 네. 회장님 버전. 네. 제일 큰 거. 그게 한 5천 돼요. 근데 이게 그거보다 근데 그게 이제 보통은 법인 차량이나 사지 개인은, 그러니까 카드값
그러니까 기름값을 자기가 안 내는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차가 한 5,000cc 정도. 연비가 얼마나 나쁘면 그랬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분들은 연비 신경 안 쓰시. 그러니까 신경 안 쓰시고 네. 법인카드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도 엘비스 플래슬리의 차로 굉장히 유명했었고, 혹시 영화 가제트 보셨으면 그 가제트 차량도 이 차량인데 그만큼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이 차를 가져온 이유가 바로 다음 장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바로 이겁니다. 자, 이 차 아시는 머스탱. 분. 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차인데. 이 차 아시는 분, 남성분들 다 아시죠? 머스탱. 제 차입니다. 자랑하려고 들어오면. 아, 자랑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뭐냐면 그 이 차량의 배기량이 옆에 써 있는 것처럼 2.4리터예요. 2.4리터인데 300마력이 나옵니다. 아까 그 링컨 컨티넨탈 4세대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배기량을 갖고 300마력이라는 더 큰 힘을 낼 수 있을 만큼 에너지의 효율이 좋아졌다는 이야기고, 기술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이렇게 에너지 효율은 점차 좋아지고 우리는 에너지를 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직접 용인 자동차 박물관에 가족까지 동반해 가면서 직접 찍어 온 겁니다. 자, 다음 장을 보시면,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에너지 효율은 계속 기술이 발전하면서 좋아질 것 같지만 사용량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당연히 아시겠죠. 지금 이게 보시는 게 1800년대부터 지금까지 에너지 사용량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 장이 바로 인구입니다. 에너지의 사용량이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이겠죠. 한 사람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도 증가하는데 인구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에너지의 사용량이 아무리 효율이 좋아져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에너지를 아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자, 다음 장이 이건데, 이 표에서 위에 보이는 파란색 바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전 세계의 인구를 보여주는 거고요. 밑에 있는 회색 바가 아직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오지에 계시는 인구의 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딱 보시는 것처럼 전기를 사용하는 인구의 수가 훨씬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인구가 늘어가는데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늘어가고, 그러면 에너지의 사용량은 너무나도 급격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물론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에너지의 효율은 좋아지겠지만 그 사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시간이 흐를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 에너지의 사용량을 왜 우리는 에너지를 절약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오늘 해보게 되는 겁니다. 환경을 위해서 에너지 절약하시죠, 그 남성분. 아니에요? 저희 그 여자 학생분들은 왜 에너지 절약해요? 저 학생이라는 거는 립서비스인가요? 아니면 아, 당연히 학생일 줄 알고 에너지 왜 절약하시는 것 같아요? 예? 환경을 위해서? 진짜? 진심으로? 근데 환경을 위해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게 맞긴 하지만 이게 체감은 잘 안 되잖아요. 두 번째가 좀 체감이 될 것 같아요. 돈을 아끼기 위해서. 당장 뭐 간단하게 생각하자면 이번 달 그 우리가 전기료를 좀 적게 내기 위해서. 근데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차랑 좀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에너지의 효율이 좋아지다 보니까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엘비스 프레슬리의 차 있잖아요. 그 차는 그 정도의 갑부만 이용할 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저와 같은 서민도 머스탱과 같은 차를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에너지 효율이 좋아지면서 제품 단가가 내려가게 되는, 에너지를 절감하고 그리고 기술 발전이 좋아지게 되면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는 그런 현상을 좀 우리는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세 번째가 국가 안보. 이거 굉장히 와닿지 않는 이야기겠지만, 그렇죠. 이게 국가 안보가 에너지 때문에 생기는지 아니면 아베 때문에 불안이 생기는지 그거는 잘 감이 오진 않아요. 근데 에너지가 효율적인 에너지를 많이 찾게 됐던 시점들을 보면은 피크 오일 같은 오일 쇼크 같은 거 났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꼭 전쟁이 나고 석유가 끊겨 봐야 그때 가서 효율성을 따져요. 제가 수소 관련해서 좀 많이 그 취재를 했었는데 수소가 연구됐던 시점도 보통 피크 오일 났을 때,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터져가지고 이제 뭐 문제 생겼을 때. 근데 또 전쟁이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그 연구가 좀 끊기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죠. 이게 에너지 독립, 국가 안보라는 측면이 굉장히 안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95%, 94.5% 정도 에너지를 전부 다 수입을 해오고 있거든요. 이 말은 원유를 수입한다든지 뭐 석탄을 수입한다든지 아니면 뭐 우라늄을 수입한다든지 어찌됐건 이렇게 수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아까 그 에너지를 절약을 하면,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 얼마나 많은
그런 에너지가 절약이 될 수 있냐면 우리 대부분 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잖아요. 위험하기도 하고 서울 인구 서울 사람들이 자기가 평소에 쓰는 에너지를 10%만 절감을 하면 원자력 한 기에 맞먹는 전기를 아낄 수가 있어요. 원자력 한 기가 요즘 나오는 것 같은 경우는 한 100억 킬로와트 정도 되거든요. 1기가와트, 1기가와트. 아니요. 그거는 이제 용량이고 네. 천, 전체 생산하는 1년 동안의 용량이 100억 킬로와트 정도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용량이냐면 그 우리 그 경상남도 울산 그다음에 부산 경상도 이쪽 지역에서 쓰는 전력량 1년 동안 전력 소비량의 10배 정도 되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가도 되게 중요한데 에너지를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에 그거는 에너지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는 그쵸, 거고 그쵸. 이주 앵커 얘기하는 것처럼 국가 안보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 마지막으로 제가 국가 안보 아무리 봐도 에너지 안보는 여기서 할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안보 문제는 네네.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에너지 산업에서 소재 국산화해 주시는 게 훨씬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렇겠네요. 그 한 가지로 이제 좀 요약을 해보면 국가 안보에 대해서 에너지 안보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에 대해서 물론 그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분쟁을 왜 지금 이 시점에 일으켰냐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로 미국이 셰일 혁명으로 인해서 에너지 순수출국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 놓고 편하게 미중 무역 분쟁을 일으켜도 된다는 그런 분석도 있어서 한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얼마 전에 그 중동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해서 전 세계의 산유 그러니까 중동 산유국들의 거의 99%의 그 유조선이 왔다 갔다 하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영국령인 지브롤터가 이란 원유 유조선을 납포를 했단 말이에요. 반대로 이란도 영국 유조선을 납포를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세계 경찰이라고 하는 미국이 나타나서 저기를 딱 정리를 해줄 것 같은데 이번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때 트럼프가 딱 나오더니 어차피 그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은 중국에서 한 90% 이용하고 일본에서 한 70% 이용하면 니네가 지켜 왜 우리가 지켜줘야 돼? 우리 돈 써서 굳이 하고 싶지 않아. 한국도 좀 호르무즈 해협으로 보내지 않을래라고 보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셰일 혁명으로 인해서 미국은 에너지 순수출국이 됐다. 즉 미국 내에서 뽑아내는 에너지만으로도 미국은 다 충당을 하고도 에너지를 수출할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 안보를 챙겼기 때문에 굳이 우리는 거기에 끼지 않아도 돼라고 하면서 네, 강한 모습을 보였었죠. 이게 우리나라도 만약에 에너지 독립과 에너지 안보를 좀 확보할 수가 있게 된다면 뭐 분쟁이라든지 그리고 지금과 같은 뭐 한일 무역 이런 갈등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협상에 굉장히 큰 높은 위치를 좀 차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술 발전 공급단에서 기술 발전에 의해 에너지가 충분히 절감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도 우리가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좀 알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조업 기반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여가지고 그 친환경 에너지 효율 관련한 기술들을 발전을 시켰을 때 우리가 비록 에너지는 없지만 에너지를 살 돈을 그 기술과 제조업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좀 벌어들일 수가 있어요. 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력이 좀 수출 쪽에서는 좀 약하긴 해서 뭐 이게 다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에너지의 전환의 시점에 관련 기술과 제조를 할 수 있는 것도 또 우리나라가 인적 자원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을 보통 엔지니어 갈아 넣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엔지니어 갈아 넣어서 좀 좋은 제조 기술을 갖게 되면은 에너지 전환 시대에 또 다른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를 절감되어야 한다. 어떻게?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두 분께서 직접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보여 줄 겁니다. 먼저 아 그런가요? 본인은 질문만 던져놓고 자 권순우 기자 한번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예.